오빠도 이거 리스 해주세요. 뭐? 맛있어요? 이거? 그냥 그래요? 그 뭐야? 쿨라임 피지오? 이거 뭐 레모네이드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데 쿨라임 피지오라고 레모네이드보다 훨씬 조금 연하고 좀 핫해요. 레모네이드 먹고 나면 엄청 달잖아. 네. 이런 맛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됐어. 오프닝 먼저 따겠습니다. 아. 숙봉 탈모도 골든 타임이 있다. 자포자기 러블리즈 친구들은 지금 밖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 다과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서른도님의 말씀. 규철민 PD도 지금 메이저 격으로 와 있고요. 오프닝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규철. 규철. 자, 철민 형은 저랑 동기입니다. 규관호. 규관호이 쐈어요 커피를. 네. 메이저 같아. 규관.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가인의 피어나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은 탈모도 골든타임이 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관리를 계속하면 한 톨이라도 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탈모 전문가 서른도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 한 올이라도 건질 수 있다. 배텐에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또 유전이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신경 못 쓰는 분들 많은데 포기하지 말라는 서른도 씨의 말이 있습니다. 예, 관리가 중요하다. 네, 물론 이게 진짜 100%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 비밀을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서 밝혀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환절기에 좀 탈모가 많이 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딱 요즘이잖아요. 부지런히 관리하시고. 자, 일요일 밤 외로우실 것 같아서 시끌벅적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싸들도 인싸 기분 내며 마피아 게임을 즐기는 시간. 콩까지 마피아 코너. 오늘은 복수전입니다. 저와 홍진호 씨가 복수하려고 다시 부른 걸그룹 러블리즈의 지혜 씨 그리고 예인 씨까지 오셨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코너 최초로 4인 마피아에 도전해보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그랜드 마피아입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접속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들어가도 돼? 아, 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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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는 여기입니다. 네. 안녕 렌즈. 약간 역시 범상치 않네요. 와 신기하다. 제시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오랜만에. 되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시죠? 되게 아니 들어왔는데 아니, 눈빛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아니 친구 봐 이렇게 살았어요. 고개도 안 돌리고. 저희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 또 웬만한 걸그룹도 지난주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굴리고 다녀가지고 오늘 무조건 이겨야자고 하는데 멤버가 너무 쎄 또. 큰일났네. 저희가 걸그룹에 오면 굉장히 그 화사하게 맞아주는 분위기인데 마피아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화사하게 해주세요. 아, 그럴게요. 너무 약간.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집중해야죠. 네. 떨린다. 오늘은 그냥 인터뷰가 방송이 아니죠. 전쟁이거든요. 경쟁. 원래. 전쟁이라 그러신 거예요? 경쟁. 안 하시는데 한다고 그러세요. 네.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아, 웃기다. 경쟁. 아, 네. 원래는 이렇게 4인 마피아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거죠. 많아야 재밌죠.
초반에 죽으면 너무 굴욕적일 것 같아서. 1차씩 먹대. 1차 사망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마이크 보게 말씀 계속하고 계시면 돼요. 평상시처럼. 아,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만 안 죽으면 계속 말씀하시면 돼요. 처음에만 안 죽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일단 다짜고짜 정원적 공격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진짜 벌써 그 이상해 너무. 묻을 거 정말 그냥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날 찍어. 이건 내 반응 본다고.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약간 예인순에 지금 뭐 않아요.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웃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승이 느낌이 굉장히 오늘 쉽게 갔겠다라는 느낌이잖아. 아, 너무 웃기다. 아. 아니 아까 계속 라디오 혼자 모니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모니터를 하고 오는데 오빠 너무 웃기셔가지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제 말을 아직 못 알아 무슨 말이야? 자막이 필요하죠. 그때보다 귀가 열려요, 근데. 아, 진짜요? 잘 들려요. 선생 공격이 선. 말을 진짜 못하는데 저보다 못하시. 아,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하는데 발음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못하시네요. 크게 들렸어요. 어, 지난번에 지혜 씨한테 당했던 그 충격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그거를 다섯 번 다시 보고 왔습니다. 와, 와우. 별로 긴장하진 않으시네요. 이래놓고 또 초반에 홍진호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무조건 당황한다고 보니까. 알면서도 당황해요. 아, 지혜, 그러거나 말거나. 지혜, 훗, 니가? 쉬운 아저씨들. 네. 그, 여기. 지혜 씨랑 예인 씨가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한 네. 파트씩 하시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어, 예인이가 지혜보다 게임력 두 수 위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아, 진짜? 진짜로? 아 제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마피아를 잘 못해요.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바로 그냥 옆에서. 방송 보시면은 제가 맨날. 잘 죽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막내니까 일단 죽이 저희는 일단 8명이니까 일단 1분은 죽여야 되거든요. 서열 1위라고요? 네. 에휴 막내 온 탑이에요.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근데 뭐 GX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게 다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마지막,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지. 아, 사람 말 좀 믿어주세요. 아니 지연이가 별 말 안 하는데 두 분이서 서로 물고 뜯고 하셔가지고 결국에 그러다 걸리신 것 같지는. 제가 방송 보고 왔거든요. 요즘에 송기양이 진짜 초기 완전 쓰레기예요. 아 진짜요? 오케이. 네, 그거 알아둬야 돼요. 아, 무조건 그냥 그거 들으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멸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혜 씨도 소름 돋았어요. 맞아 언니 잘했어. 하지만 서열 8위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아니요? 네. 저는 2위. 2위? 2위? 그때 8위라고 하지 않으셨나? 거짓말 수선이라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자, 네. 그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아 저희 아직 안 하는 거죠? 아, 이분들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아 이미 기선제야. 네. 이미 저희가 기회에서 밀렸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 나 걸리고 있어요, 좀. 좋아, 좋아. 오케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드 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네네. 아, 다시 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요거 안 들려? 요거. 요거. 소리도. 헤드폰 테스트 한번 하고 갈까요? 아. 네, 열어드릴게요. 네, 그냥 네. 말씀하시고. 오빠 들려요? 어, 나도 안 들렸어. 아. 다시. 자, 들린다 들린다. 지혜 씨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빠 안 들려요? 전 들려요. 앞에 한 거는 이것도 다 기싸움이에요. 무슨 기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끊으신 거 잠깐만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아, 진짜 웃기다. 상대 호흡을 끊는 거. 주먹 받으려고.
아, 주목받 드릴 거 아니야? 우리끼리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팀이에요? 네? 팀이에요? 아, 그건 아닌데. 아, 팀전이었나요? 아니, 아니. 아, 네. 저희 팀 될 수 없어. 누가 기름이야. 아, 네. 아, 너무 웃기다. 잠깐만. 자신이 많아. 어, 저 이것도 안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아. 됐어. 그래도 이때 좀 사라. 그니까요. 아, 아. 잠시만. 어, 긴장감. 무슨 라디오에 이렇게 긴장감이, 텐션이. 아, 오늘 이겨야 되는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세요. 네. 들려요? 아, 아, 완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한번 버려요, 이제. 저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안 됐어요. 한 번 더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어, 다시? 다시 들어가도 돼요? 네. 어디? 아,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래요? 수영 있어요. 어, 이 정막. 걸그룹이 하는 일은 정말 많고 다들 조금씩 뭔가 비상해 지금. 긴장 푸세요. DJ 접니다. 긴장 푸세요. 긴장 좀 푸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싸늘하다. 아, 계속 들려드리면 좋죠? 그렇게 선배님 네. 듣고 됩니다. 네.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7연승을 눈앞에 두고 백상 획득 실패, 역대급 굴욕과 충격을 받고 복수 리스트를 작성 중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예. 아, 지난주 충격은 좀 가라앉았습니까? 아, 좀 가라앉혔고요. 네. 어, 비록 7연승을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7연승을 하기 위한 오늘 1연승 하려고 왔습니다. 1연승? 1연승. 어, 처음 듣는 용어네요. 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네. 어, 알겠어요. 1연승. 아, 지금 아, 밥으로 하지 마요. 스튜디오에 긴장을 팽팽합니다, 지금. 아, 아~ 되게 비상이에요, 뭔가. 네. 오늘 모자까지 안 쓰고 왔어요, 홍진호 씨가. 아, 저번 주에 네. 너무 제 이제 스타일을 매주 똑같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모자를 안 쓴다고 예. 일단 한번 제가 약속을 했죠. 읽혔죠, 약간 네, 그래서 스타일이. 오늘, 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네, 아 훨씬 좋아 보이고요. 아,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월 소름 끼치는 시민 연기로 역대급 대반전 드라마를 만들었던 악랄한 바로 그 마피아. 마피아를 공개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빠가 마피아 시절하며 순진한 두 아재를 가지고 놀았던 그분, 저희가 복수를 위해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원군 한 명을 더 데리고 오셨는데요. 쉬는 시간마다 마피아 게임을 한다는 바로 그 걸그룹 러블리즈의 지혜씨 그리고 예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 고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심절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예, 지혜 씨가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네, 그렇죠. 예.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요. 아, 근데 오늘 원래 저희가 예.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희도 좀 이상해요. 뭔가 저도 지금 약간 정말 경기하기 직전 같은 느낌. 이 정도의 긴장감은 마피아 게임 처음 시작한 일이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네. 복수에 실패하면 더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네. 어, 홍진호 씨는 어떻게 지혜 씨에게 그때 어깨 맞았던 그 기억 나시죠? 아, 너무 그때 사실상 기억에 남는 이제 이런 추억의 그런 장면들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오면서 딱 본 다음 느낀 게 아, 오늘은 절대 속지 말아야지. 영광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라서.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오늘. 네. 네. 아. 지혜 씨는 네 번째 오셨고 어, 예인 씨는 첫 출연이신데 네, 맞아요. 혹시 베텐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아, 베텐 되게 뭔가 이게 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가 세요? 디스? 약간 이런 디스가. 거 약간 있다고 디스. 들었는데 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아, 거짓말, 거짓말. 제 얘기를 했던 게 그 홍진호 선배님 그 아, 네. 발음. 발음. 아, 너무 발음.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네. 시작부터 너무 그 기대 부응해 주셔가지고 어. 아,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네. 제가 말만 하면 웃더라고요. 왜 웃나 했더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혀 구조가 궁금해. 예. 혀 구조가 아니고 그건 무슨 막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아니야 뭐. 역시 혀는 어지간한 거의 비슷합니다. 구강 구조라든가 입안의 구조 중 혀 구조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아니, 인간들이 비슷해요. 뭐 짐승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어디 만져요. 야, 아, 너무 하시네 이분. 세게 들어오시는데. 아니, 야. 저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초면인데 있죠.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초면이세요? 오, 아, 초면이죠. 초면이요. 어, 해부 해보자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해부 해보자고. 해부 좀 보자고. 죽어요, 그러면 사람. 네. 아, 예인 씨가 궁금하다면 해부하자라고 지금 팬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자, 이미 뭐 비싸움에서 저희가 좀 밀리고 있는데. 아, 네. 예. 지난번에 지혜 씨가 나오셔서 예인 씨의 뒷담화를 많이 하고 갔어요. 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 방송. 저기 지혜 씨 기록에서 남아 있습니다. 땡튜브가 돼 있고요. 많은 분인가요? 야, 이런 식으로 대치기가 세게 들어오네요. 뒷담화까지는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룸메이트인데 나갈 때 안 깨워서 싸웠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사실은 팩트예요. 뭔가 네. 제가 깨우지 않아가지고 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왜 안 깨우고 나갔냐 뭐라 한 거에 대해서 언니가 저한테 뭐라 해서 일단 제가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본인이 꼭 일어나요 했으면은 알람을 맞춰놓지 왜 꼭 나에게 의지를 하는가. 오, 뒤끝 뒤끝.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늦게 생각을 했죠. 그 방송을 보면서 아 언니가 이걸 마음에 담아뒀구나. 아, 그러고 아, 알람 맞추지. 담아두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담아두는 스타일. 어, 잊고 있었는데 담아뒀나 봐요. 아, 아까 방송 보다가 생각났어요. 어, 예뻐. 둘이 잘 노네요. 예. 어, 지금 제가 약간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갈라치기 시도를 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만렙이네요. 하루에 대여섯 번은 싸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아,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너무 자주 싸워서. 오늘 싸웠나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네. 막 싸우기보다는 저희가 티격태격을 좀 아. 그러니까 많이 해요. 오늘 뭐가 궁금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있었지? 나 생각나는 거는 언니가 저한테 그 불땡. 네. 볶음면. 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그거가 뭐 새롭게 쫄면으로 나왔대요. 저한테 먹어보라고 선뜻 주더라고요. 오, 너무 고마워서 제가 네. 이제 천장에 그걸 나중에 먹으려고 이제 방 서랍 위에 올려놨죠. 네. 어느 날 언니가 그거 먹어놓고, 야,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저놓고 본인이 먹었다. 네, 약간 이러면서. 아, 야, 내가 언제, 예인아, 내가 그거 먹었어. 오메, 오메, 오메. 야,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먹었다 그랬냐? 야, 그 말투는 내 말투가 아니야. 야, 그거 먹었다! 이래가지고 뭘 먹어요, 제가 이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뭐 요런 되게 귀여운 아, 걸로 예인씨가 지혜씨에게는 보관함이군요. 그냥 잠깐 아, 보관시켰다가 보관함 참고 아, 알람시계 같은 아, 그랬네요. 아, 네, 절대 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갈라치기도 쉽지 않네요. 아, 워낙 두 분이 뭐 티격태격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지간히 갈라치기를 해봤자 바로 그냥 뭉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마피아 시민이 걸리고 난 후에는 아마 서로 좀 견제하지 않을까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마피아 게임 매니아 그룹을 유명한 러블리즈인데요. 러블리즈 내에서 지혜 씨가 마피아 게임 최약체, 8위다. 그런 얘기 그 지난번에 하셨고, 그래놓고는 베텐을 회집어놓고 가셨단 말이죠. 아, 그죠, 그죠. 그런데 지혜 씨가 얘기하길 예인 씨가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어, 예인이가 아. 게임을 진짜 잘해요. 모든 게임에서 예인이가 다 이겼어요, 진짜. 제가 어. 게임을.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네. 되게 좋아하는데 마피아는 이제 승부욕으로가 다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머리 똑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언니들이 제가 막내라서. 맞아요라고. 막 첫 번째로. 아, 죽여요. 손만 나면 치고 들어오네요. 그래가지고, 아, 사실 오늘 좀 긴장돼요, 굉장히. 어허. 근데 GS가 네. 정말로 그 마피아 게임이 네. 걸그룹 내에서 꼴등이 맞아요? 그때 실력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임급 월드 클래스였는데. 아니요, 저 근데 진짜 멤버들 맨 처음으로 죽여요. 네, 그때 언니도 잘했는데 제가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서 서로라고 물고 뜯고 하시다가 아니, 너무 아 저희가 못했다. 너무 네. 잘 걸려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탁해 떡밥을 탁. 뭐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근데 네. 저희 그때는 저희가 GS 이런 특징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당한 것일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저희가 이제 거짓말 잘하는 거 아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입꺼, 네. 그래요? 입꺼? 입꺼. 아, 그런 걸 왜 줄이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입꺼가 뭡니까? 어디로, 어디, 뚜껑도 못 살려고.
자, 마피아 게임 말고 러블리즈는 숙소에서 또 뭘 하면서 많이 노나요? 아, 저희 싸우면서 많이 놀죠. 싸우면 좋아요. 보드 게임 많이. 보드 게임. 아, 보드 게임. 저랑 언니랑 소울 언니 이렇게 보드 게임 좋아해가지고 막 셋이 보드 게임 방도 다니고. 아, 보드 게임 방. 네, 그러면서 놉니다. 자주 하는 보드 게임 있나요? 그거 루미. 루미 키보. 아, 아, 말해도 돼요 그런 거? 말해도 돼요? 짜르겠죠. 여기서 알아서 꿰냅니다. 알아서 하겠죠. 루미 땡땡. 루미 땡땡. 그거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 제가 지연이 가볍게 이깁니다. 어, 그 머리도 머리도 작고네. 더 웃기. 오, 코웃음, 코웃음에 입방구까지 알려주셨나?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하다가 네.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 그거 그래요? 하면서 제일 많이 싸웠어요. 저랑 지연이랑. 아, 진짜 진심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싸웠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게임을 지연이가 저한테 처음 알려줬어요. 이거 네. 재밌다. 나랑 해보다. 내가 룰 알려줄게. 해가지고 네. 이제 저랑 했는데 제가 계속 이기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엎었어요. 엎었다고요? 두뇌 싸움이거든. 두뇌 싸움인데 아, 저기 뭐 그 조폭 영화 보면 나오는 장면 아닌가? 급판 없는 거는? 오빠! 아, 게임을 하는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인가요 혹시? 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고 받아보면 싸운다. 네. 나중에 뭐 두 분의 게임하는 거 관전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자 알겠습니다. 어, 홍재호 씨에게 뒤늦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자꾸 줄이려고 하면 더 아저씨 같대요. 이거 아 줄이지 않겠습니다. 네, 제발 줄이지 말아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하기 힘들어서. 네네네.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 시작합니다. 홍지로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 아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와우. 네. 2014년 데뷔, 종소리, 그날의 너, 아추, 데스티니, 찾아가세요 등 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탄탄한 팬텀을 구축한 청순귀여운 걸그룹 너블리즈의 서열골지인 UGS는 최강 동안 비주얼로 팬들의 기염을 독차지하고 있고 아, 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지난번에 베테에 나왔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여운 외모 뒤엔 어마무시한 표독스러운 모습이 숨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너블리즈에서 나이로는 비록 막내지만 서열로는 2위를 뽐내는 정예인 씨는 무용 전공자로 팀에서 리드 댄서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별명은 고라니, 취미는 사람 구경, 특기는 운동, 특히 운동 승경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만 되면 주차를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게 특징이고요. 쌍꺼풀 없이 큰 눈의 매력 포인트로 뽑히고 있답니다. 러블리즈는 지난 2월에 열린 러블리즈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까지 쭉 도는 첫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러블리즈 단독 첫 하보집도 나올 예정이니까 러블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상해. 아 진짜 오늘 왜,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쳐다봐요. 아니 그동안 한 무언가를 잘 읽더니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여기까지 되게 잘 읽으셔서 되게 많이 느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었다고요? 아니 콩콩은 어디에요? 아, 아니요. 예.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콘서트를 네네. 콘서트. 하보집을 네. 하보지. 예. 아니 무엇보다 정혜인 씨가 오셨는데 존 웨인이라고 읽고 그래요. 네. 존 웨인이라고. 아, 서부극 찍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지금부터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 네. 서열 꼴찌 아. 유지인 씨를 설거지인이라고. 그렇죠? 설거지인 유지인 씨. 아, 저희를 설거지하러 오셨잖아요. 아, 네. 큰일 납니다. 아, 귀여움을 독차지인데 독재하고. 네. 아, 리드 텐션은 뭡니까? 네? 리드 텐션 뭐예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텐션 이거를 지금. 아, 일단 검색해보려고. 아, 지금. 네. 이렇게 꼬이면 어떻게 해요, 초반에. 아, 지금 너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아, 너무 웃기다. 예. 어쨌든 그 GSC에 대한 뒤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홍진호 씨가 이렇게 더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오면 좀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아,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보시면 근데 조금 더 발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씨도 잘 알아요. 매일 듣고, 매일 되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신경쓰겠습니다. 아, 네. 아, 콩콩푸 어디냐고. 어느 나라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예인 씨는 아까 홍진호 씨가 구라니라고 읽게 했는데, 고라니가 별명입니다. 네, 네, 맞아요. 구라니 아니고, 고라니. 그렇죠.
고라니가 별명이시죠? 고라니를 처음에 요 지은이가 지어줬어요. 아. 저보고 갑자기 어허. 연습실에서 고라니 닮았다고 그러면서 사슴처럼 예쁜 게 아니라 약간 아픈 고라니. 고라니 약간 아픈 고라니. 병들어 보인다고 저한테. 부산행 네. 초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 아, 맞아요. 제가 천만 관계 그 고라니거든요. 그래서 예. 네. 별명은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자꾸 그 밤비라고 하는데 밤비예요. 밤비가 절대 아니라 그 고라니거든요. 밤비가 고라니. 아기 사슴 밤비가 아니라 사슴이 아니라 고라니. 그냥 갑자기 고라니. 이렇게 막 뛰어댕기는 고라니. 사람들 깜짝 놀래키는. 밤비 같지 않나요? 고라니 같아요. 예인 씨 오늘은 전쟁터입니다. 네. 어디가 하면 저희가 걸그룹 대접을 못 해드려요. 네. 자 알겠어요. 아, 예인 씨, 예인 씨는 고라니시고 지혜 씨는 무민인데 무민이 사실 하마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그렇죠. 동물 닮은 분들이 많네요. 저는 네. 뭐 북극곰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고. 늘 이렇게 강렬한 공감은 뭡니까? 아네, 공감을 공감하시면 돼요. 그 콜라 그 콜라. 아, 콜라. 아 맞아요. 네, 콜라 들고 콜라 들고 누워 있겠네. 콜라 들고 맨날 누워 있냐고요? 야, 아 되게 뭔가 상상이 잘 가요, 근데 집에서 거실에서 이런. 자,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게 공감 요소가 이렇게 큰가요? 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홍지원 씨 혹시 닮은 뭐 동물 이런 얘기는 어, 저는 거? 예전에 이제 팬분들이 네. 약간 이제 레서 판다 닮았다고. 어. 레서 판다 뭔지 아, 아 왜요? 아 이게 근데 이거는 약간 근데 성격도 약간 좀 이제 같이 동기가 된 거라서 제가 성격이 레서 판다가 되게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성질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도 되게 레서 판다가 뭐예요, 근데? 팬더의 종류인데. 아, 채팅창에 혀가 짧은 판다인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인데 예. 약간 팬던데 좀 흉폭한 팬더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되게 귀여워요. 안 흉폭해 보이시는데? 아, 맞아요. 그런데 약간 성질이 좀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아까 좀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온 그런 너구리 같은 느낌? 딱 그거예요. 아~ 네. 아주 귀여운 거. 완전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걸 본인 닮았다고 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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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저 뒤트는 거예요. 야, 아, 성격이 남북한데. 네. 남북한 건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남북한 건 맞아요. 아, 네. 채팅창에 두더지 닮았다고 하신 것 같고. 네. 아, 더 심한 것들도 많이 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아. 동물의 범주를 벗어난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행히 못 봤네요. 네. 슬쩍 이제 지혜 씨도 저희를 한번 보셨고 또 예인 씨도 저희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 뭐 특징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특징이요? 네네. 사람 어때요? 사람 구경 좋아하신다니까. 쓱 보니 어떤 사람 같아요? 그 콧구멍을 많이 벌렁거리세요. 홍진호 씨가 정확합니다. 아니 그딴 게 무슨 관찰이야? 야 디테일하시네. 아니 콧구멍 만지는 것도 아니고 콧구멍을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진호 씨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좋아하신다. 콧구멍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웃으면 코가 크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볼라 네. 오늘 무조건 죽일게요. 싸가 죽겠네 이제. 오늘 극딜이 난무하네요. 야 저희 그 마펫 게임이라고 한 거지 멱살잡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 나 네. 너무 웃기다. 워낙 그 걸그룹 중에 전투력이 뛰어난 러블리즈다 보니까 저희까지 말리네요. 멘탈이 너무 무너졌어요 저희가. 혹시 뭐 지혜 씨는 저에 대해서 쓸죠? 예인 씨에게 뭐 정보를 알려주신 게 있다거나 당황을 많이 하셔. 당황 얼굴 빨개지시죠?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지금 풀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색상 변화를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풀 메이크업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 색상 변화는 뛰어든. 근데 제가 그때 메이크업 효과 없어요. 그래요? 메이크업 뚫고 다녔걸요. 그래요? 엄청 빨개집니다. 이거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 러블리즈가 요즘 콘서트를 마치고 아시아 투어 중이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싱가포르 갔다가 네. 이제 내일 모레 홍콩에 갑니다. 콩콩 말고 홍콩. 홍콩이요? 홍콩. 예. 좋겠네요. 네. 어떻게 가면은 좀 쉬는 시간도 있나요? 여행을 한번 한 바퀴 돈다든지. 네네네. 싱가포르도 저희 이제 콘서트 끝나고 다음 날 일부러 네.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막 머라이언 이런 것도 보러 가고 되게 바다도 보고 되게 좋았어요. 머라이언이 뭐예요? 그 얼굴은 사자인데 몸은 물고기인 유명한 동상. 네네. 물 나오는 거. 네 물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이 사자 몸이 물고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설명할 들어봤어요. 설명할 귀찮다. 아 모를 수도 있지 뭐. 뭐 이렇게 그냥 무시해. 저희 러블리즈 공식 인스타그램 가면 그 사진도 있어요. 아유 그냥 좋게 주다 그냥 많이 다녀가지고. 보내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러면. 봉준호 씨가 초반에 이렇게 털리는 건 처음 보겠는데. 야 원래 완전 담당이에요 담당. 항상 기본적으로 저는 마음속에 언제쯤 얼라이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늘 배제입니다. 아, 척살이야 척살. 그래요. 공조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공격이 화살이 쏠리니까 저는 좀 다행인 것 같고. 네 이제 저희가 토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콩 타작하는 날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마피아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리벤지 매치로 저와 홍진호 씨가 모두 참전하고 콩까지 마피아 최초로 4인 마피아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3명이고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게 됩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있고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 종이에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있는데요.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지시어를 꼭 한 번은 말하셔야 됩니다. 언급하셔야 돼요.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들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분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 네. 자. 참고로 지금 제작진들도 마피아가 누군지 또 시민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사실 두 분에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게스트들이 좀 밸런스 패치 차원에서 네.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어요. 저희의 특징이라든가 채팅창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쪽지를 중간에 드릴 겁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막 좀 지시어로 추정되는 단어라든가 좀 좋은 말들은 여기서 작성해가지고 주실 거예요. 네. 아,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오늘 예인 씨한테는 홍진호 씨가 어지간하면 네. 섣부른 공격 시도했다가 크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요. 네.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아, 저도 우와. 풀 메이크업 하고 왔어야 돼요. 웬만하면 안 빨개지는데 네. 아, 비빔만 바른 게 화가 되네요.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 두 분께 구스 침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Oh, let's get it! Let's get it! 어우, 너무 멋있네. 야, yes! 기도 빨리고. 자, 저기. 저 이미 귀가 바닥났어요. 큰일 났네. 죽겠습니다. 지금 방전했어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마피아 안 걸렸습니다.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요. 탈탈 털릴 것 같아요. 자, 네. 오빠들 먼저 뽑으세요. 예? 저희는 남은 거 뽑을게요. 야, 이건 두개 정도가 됐는데. 아, 이거 참. 일단 그럼 저 먼저 네. 하나 뽑았습니다. 아, 자, 쪽지는 잘 가리고 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 보시죠. 아주 안 보겠습니다. 네. 아, 신찬다. 자, 이게 바로 리드 텐션이라고. 텐션을 리드한다고. 강력하네요. 네. 메인 텐션과 리드 텐션. 네. 자, 볼까요? 자, 펼치고 5초 정도는 확인해주세요. 네, 천천히 잘 가리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저는 시민 적혀 있고요. 네, 저는 시민이라고 적혀 있고.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거짓말 참 밥 먹듯이. 입거. 네. 네. 토크 주제는 다시 태어나면은 꼭 해보고 싶은 색다른 직업. 네. 네. 그죠? 네. 뭐라 써 있었어요?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민 적혀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토크 주제 해가지고 방금 말한 거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되게 선량해지시네요. 지시어 뭐 쓰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안 써 있던데요, 저는? 토크 네. 주제밖에 안 써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빠는요? 전 시민이에요, 그냥. 예, 다행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하고 네, 있어요. 좀 시민 같아요. 그때랑 굉장히 좀 다른데? 마피아세요? 아, 시민이라니까. 아, 시민입니다. 배성재님. 네. 마피아는 지연 예능 진호 버틀 중 한 명이에요. 지금 느낌 왔어요. 그래요? 네. 높. 높. 아, 지금 말 많아. 지연이 지금. 예인 씨 저기 라디오니까 아 지금 갑자기 야 너가 봐 내 거 야 너가 내 거 보라고 예인 씨 이거 종이는 안 보이게 숨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인 씨가 지혜 씨 아니면 홍진호 씨다라고 저에게 그럼 정예인이에요 정예인 이렇게 몰면 정예인이에요 왜냐면은 네. 배정재님이 제가 네. 봤잖아요 제가 방금 보고 왔거든요 네. 지연이랑 그거 하신 거를 근데 네. 엄청 그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되시는데 지금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잘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느낌 되게 평안해요. 평안해요. 뭐래? 포커페이스 못한다고 저할 때는 언제고? 그 제가 마피아 게임 시작한 이래 네.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저는 시민이라고 얘기해주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어?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원래요? 봐봐, 이거 아, 종인이지!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지금상 네.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딱 지켜보면은 오빠죠. 약간 지혜 씨 느낌이 약간 느낌 와요 저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왜냐면 지금 어떻게 한 명 죽어요. 아 벌써 죽진 않아요. 어떻게 안 죽여요? 감사하세요. 저 진짜 진짜 아니에요. 뭐예요? 만사를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진짜 아닙니다. 아 일부러 나 진짜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저희 생각 좀 해보고 말아요. 저 지금 처음부터 너무 두 분이 몰아치니까 정예인한테 말리지 말라고요. 정예인이니까. 아니, 나는 정말 시민이야. 얘 진짜 잘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로. 아 근데 예인 씨는 제가 오늘 처음 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말씀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짓이 잘 안 보여요. 진짜 같아요. 진짜 아까... 사람 잘 보시네요. 진짜 사람 잘 보신다. 나 진짜. 제시 라디오니까 마이크 좀 건드리지 마시고. 오빠. 어이구야. 지금 지순이가 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지금 네. 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죄송하죠. 2부에 게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레디 요청하 듣고. 아 진짜. 어 잠깐만. 머리끈 있으세요? 머리끈은 왜 무섭게? 아 덥다. 보통 사람 집합시킬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아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 지금 모르겠어요. 아 이거 너무 초반에 기를 많이 빨렸어. 애초에 이렇게 좀 게스트가 치고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처음이는 처음이잖아요. 좀 당황. 거의 전화 성정이 먼저 주도했는데 아, 방금은 게스트가 치고 나오니까 당황했으니까. 처음 봤어. 아 더. 처음에 나보고 시민이라고 해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 진짜요? 아 이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역시.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이미 검증된 마피아 게임의 달인, 배텐에서는 악마로 불리는 데블리즈, 러블리즈의 지혜 씨와 지혜 씨보다 한 수 위라는 러블리즈의 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오늘 4인 마피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혼란이 있다 와 있는데, 초반에 그 예인 씨의 그 개겐 프레싱, 초반 러쉬, 그리고 지혜 씨의 그 마이크 이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3차원적인 공격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저한테 시민이라고 친히 얘기해 주면서 예인 씨가 얼라이까지 네. 같은 편 만들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왜 굳이 같은 편을 만들겠어요? 마피아는 한 명인데 나는 시민이니까 내 시민 편을 만들. 아니 오빠들 저 저번에 마피아였잖아요. 저 그 네. 저번이랑 많이 다르죠. 왠지 알아? 저번에는 아무도 없는 도시가 없기 때문이야. 지금 저희 씨 여기서 이런 천국 연기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치만 지금 언니가 이제 물리니까 언니인 것 같은데 언니니까 이제 언니가 좀 당황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만 채팅창에 아 숙소에서 이렇게 싸우는구나. 와, 근데, 아, 잘 알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싸우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너무 두 분이 과몰입하고 계셔서. 근데 여기서 그 지금 홍진호님을 그 뭐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완전 언니를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언니 아님 오빠 이렇게 둘 다 죽이고 죽이려고. 그러면 나 일단 배성진님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왜요? 아 일단 지금 확실한 얼라이를 지금 확실하게 네. 자기 편을 만들고 나 죽이면 이제 한 명 남으니까 원래 죽이고. 마피아 할 때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레인 씨가. 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마피아 잘한다 했잖아요. 마피아 하면 티 진짜 많이 나요. 일부러 그때 인터넷 예. 찾아보세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너 말하지 마. 네, 지혜씨 얘기했어요. 얘가 승부욕이 진짜 강하다고 했잖아요. 올 때부터 꼭 1등 한다고 그 헤이 카카오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 탐냈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써요. 그 헤이 카카오를 헤이 카카오 알람 맞춰줘. 헤이 카카오 알람 꺼줘. 헤이 카카오 오나 아침 미세먼지 농도 몇이야?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100% 부탁받았어요. 자, 발언 시간 5초 남았어. 다 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아, 이거 하지 말아봐. 근데 얘가 오늘 꼭 1위 할 거라고, 오늘 꼭 이길 거라고 이렇게 왔는데 야망을 가지고 왔네. 오자마자 자기 마피아 못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기 죄송한데 아, 머리끈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멤버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라디오 드라마인 줄 아실 거예요. 정치 드라마인 줄 아실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못하길래 충발하는 건데 뭐. 아 죄송한데 그 헤이 카카오는 이제 그 끝났습니다. 상품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인 씨 죄송하고 네 그건 괜찮네요. 헤이 카카오 어차피 지은이가 있어서 같이 이제 사이좋게 잘 나눠 쓰고 너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네. 그거 같이 안 나갔을 거야. 근데 정말 네, 네. 아닙니다. 야 지금 그 채팅창에 저희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죄송한데 잠깐만 쉬다 올게요 라고 하시는 거
텐션이 너무 높아서 아, 이제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지켜보는 분들도 힘들어요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러블리즈 팬들도 엄청 많은데 아 다들 부담스럽다. 아, 너무 아 우리 럽뚱이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 게스트들이 너무 흔들고 있어요. 아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워낙 지금 사실상 뭐 누구인 것 같다라기보다는 일단 두 분에서 너무 지금 딱 자기는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상한 점은 발견 못했고. 근데 제가 아까 느낀 말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인 씨가 저를 찍긴 했지만은 약간 범인 후보로 찍긴 했지만은 일단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첫 느낌에서.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전 시민이니까. 예인 씨는 일단 전 시민인 것 같고 첫 느낌에서는 지혜 씨는 사실상 근데 좀 못 믿겠어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당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상처가 아파. 제가 아려와요 지금. 아 왠지 얼라이 탑승 시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빠 그러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연님 누구 같은데? 아 저는 처음에 사실 진짜 아닌 것 같았었어요. 왜냐면 저요? 저번이랑 달라서. 네. 근데 오빠라고 생각했거든요. 홍철혁 씨. 근데 얘가 자꾸 절 찍고 오빠를 자꾸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얘 그 마피아의 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저는 얘라고 생각해요.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저, 죄송한데 성함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얘랑 하면 잘 모르고 라디오니까. 아, 정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인이 마피아입니다. 네. 아, 대명사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라디오 듣는 분들 굉장히 헷갈릴 것 같고. 얘가 누구야? 네. 얘가 마피아. 아, 네. 죄송한데 오늘 지혜 모노드라 한가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자, 진짜 정예인 씨도 네. 존예인 같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 물 한 번만 먹을게요. 네. 아 드세요, 편하세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일단 그런 배디가 보기에는 누가 지금 좀 그런 것 같나요? 좀 배디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아 너무 아 제가 지금 대혼란이 와가지고 아, 지금 세 분이 다 인간으로 안 보여요. 아 어쨌든 저는 조금 정신을 부여잡는다면 네네. 초반에 예인 씨가 너무 저한테 갑작스럽게 아,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조금 이상 왜냐면 너무 특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또 믿어보고 싶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게스트들이 지금 거의 90% 확률로 처음에 게스트 저 그냥 그 GUEST 게스트요. 죄송한데 저 오늘 그냥 진행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저 시민이거든요. 시민인데 그냥 빠지고 세 분이 3인 마피 하셔도 돼요. 시민이 지금 세 명이니까 저 그냥 빠져도 됩니다. 너잖아 근데 진짜 그러면은 저희 그 이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인이 예인이 제가 너라고 할 사람이 예인밖에 없으니까 예인아 너잖아. 아 근데 진짜 오늘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예인 씨 진짜 보니까 1 넘버원인 게 딱 느껴지는 게 어지간한 공격에는 미동도 안 하네요. 힘들잖아요. 네. 그냥 무시해버리네요. 저도 느낌 왔어요. 아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느낌 왔습니다. 뭐요? 일단 범인은 마피아는 네. 남자가 아니에요. 네? 남자가 아니다. 지금 접어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 접어. 정신 좀 부여잡아 주세요. 남자 접어 아니죠? 아닙니다. 여성분, 아, 오늘 게스트, 러블리즈 두 분 중에 있다. 오늘 제 촉은, 약간 GS면 예인씨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러겠죠. 당연히 오빠는 아니니까. 전 아닌 게 딱 느껴지시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치단계로 세 분이 다 저를 시민이라고 하니까. 현재까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 지연이나 홍진호님 둘 중 한 명 먼저 죽이고. 아, 저를 왜 죽여요? 아, 죽어오지 마세요! 이것 봐봐요. 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첫 느낌을 믿는데 첫 느낌이 이렇게 두 분. 제 양쪽에 이제 유지혜 씨 그리고 이제 홍진호님 이렇게 두 분이셨는데 이제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 먼저 죽은 사람이 마피아면 사실 시민이 땡 잡은 거죠. 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원들이 막 쏟아지네요. 기본적으로 뭐 찍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각자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좀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좀 관찰할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제 얘기하죠, 주제 얘기. 너무 지금 너 아니야 지금 너무 막무가내예요. 생각을 좀 하고 싶시다 지금.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나왔어요. 와, 왜 주제를 모를까? 주제 써있어요? 밑에 거 읽느라 주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 시민이랑 마피아 둘 다 써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은 시민이랑 마피아 둘 다 써있죠. 왜요? 마피아인가 봐? 밑에 있는
저 죄송한데 그 걸그룹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닌가요? 러블리즈인데 지금 그 두 분이 사용하신 언어는 굉장히 데블리즈에 가깝습니다. 네. 자, 주제 토크로 좀 분위기를 저희가 사실 주제 토크라는 걸 만든 이유는 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좀 텐션을 부드럽게 교양 분위기로 가볼까요? 아, 좋아요. 네. 자,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직업이었나요? 직업이죠. 네. 직업이죠. 네. 예. 맛블리즈라고 하신 분들인데 색다른 직업. 색다른 예. 직업. 자, 뭐 예인 씨부터.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남자로 그냥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제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생을 못 하는데. 무슨 얘기지? 아니, 진짜. 종교 얘기로 나와서. 환생이 맞아요? 어, 환생? 환생. 환생 좀 연애 봐. 지금 지혜 씨 잘 싫은 것 같아요. 환생 뭔가 좀 이상했어. 완전 이상하다 지금. 야, 환생이 왜 이상해요? 갑자기 종교기가 왜 나오고 갑자기 기독교 환생이 뭔 상관이야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정말 좀 이상한데? 아까는 국회 방송 갔더니 지금은 갑자기 종교 방송이더라고. 네. 아, 왜냐면은 제가 그 신앙이 있는데. 예. 신앙이다. 아, 신앙. 아, 신앙이요? 신앙. 네, 신앙이 있는데. 신앙 나왔고요. 네. 네. 적으세요. 마음껏 적으세요. 밝혀지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냥 가설을 세운다면은. 네네. 가설. 뭔가 되게 멋진 잘생긴 남자? 남성분으로 태어나보고 남자? 싶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꿈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저는 사육사도 꿈이었고요, 어릴 때. 사육사? 네, 사육사.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 무용수도 꿈이었고요. 그 저는 그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그 역사 이렇게 뭔가 하는 사람. 역사 이렇게 뭔가 하는 사람이면? 역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아니요? 네. 아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걸 아 아니네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딱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네. 저는 그랬어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새 새요? 네 참새? 새 종류는 안 적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언니 나 새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 몰랐어? 네가 얘기한 적이 어딨어 그분이랑 싸우지 마세요 이상한 거 싸우지 마세요 아. 네가 나한테 환생이 안 된다 그런 말도 한 적도 없어 이런 거 많이 뭔 소리야 네네네 지은이 화났어 저 지은 씨 오늘 오기 전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지난번보다 좀 더 화났어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자, 채팅창에 죄송한데 힘들다고 지금 보신 분들 대부분 예 싸우지 말라고 지혜 뿔났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혜 씨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색다른 직업? 어떤 걸 해보고 색다른 싶으신지? 색다른 직업?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다시 태어나도 현모양처로 태어나고 싶어요. 현모양처요? 네.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네.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사자성어였죠? 네 글자니까요. 네 글자면 그냥 사자성어라고 하죠. 네 글자. 그냥 남편한테 막 이것저것 다 그냥 내조를 잘하는 내조. 내조. 그런 현모양처. 그런 걸 보고는. 근데 현모양처지만 내조도 잘하지만 내일도 잘하는. 지금 뭐 워낙 잘하고 계시고. 다 잘하고 네. 싶은. 네, 그런. 그거는 뭐 사실상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잘 사는 모양이죠. 아, 잘 사는 현모양처. 아, 좀 더 큰 집에 사는. 좀 더 힘들지 않는 현모양처. 부잣집, 부잣집. 내가 막 열심히 일 안 해도. 금수저 이런 거. 약간 왠지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근데 언니가 현모양처가 예. 꿈이에요. 맞아. 그 내조 이런 단어도 원래 잘 써요. 그래요?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제시어를 못 말한 거예요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기분 나쁘게 언니 지금 말을. 네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금 날라치기 한 거거든요.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원래. 네. 누가 누구 보고 머리가 나쁘대? 위험에 피해하면서 날라치기로. 그렇죠. 그렇군요. 원래 자주 하는 말. 그래요? 지혜 씨 얘기하다가 내일이란 말이 나왔대요. 내일? 네. 내일은. 그래도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때문에 내일 그렇죠. 아 내일 내일 그게 이제 내일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 오늘 내일 했어요 그래요 아 있자요 내일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뭐 날라차기 아 아니다 아 이거 아니 아니야 날라차기는 좀 쓰기 힘든다 아니 아니야 그래요 네 자주 쓰실 것 같은데 날라차기 아 저는 자주 쓰는데 홍준 씨 색다른 직업 네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저는 아까도 잠깐 살짝 그랬지만은 일단
해외 나가고 이런 거 되게 좀 부러워, 왜 웃어요? 해외 나가고 이런 거 좀 부러워해가지고 여행 좋아하거든요. 여행. 지금은 사실상 근데 제가 본 직업이 있고 국내에만 좀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제한된 직업이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건 뭔가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막 좀 탐험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만 가서 막 조사하고 막 느껴보고 막 좀 많이 좀 탐험가. 네, 좀 세상을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직업. 돌아다니면서 뭐 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먹고. 먹고 구경하고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해나간 게 프랑스였어요. 게임 프랑스. 선수 있을 때. 아 프랑스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요. 저는 적응이 됐는데 아직. 귀가 네. 열리는 거예요. 점점 열리고 있어요 귀가. 아 좋겠다 야. 그러니까 처음 여행 갔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좀 견문이 넓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견문. 견문.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네네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약간 좀 여행을 다니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좀 기회만 되면 좀 해외 나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오버로드가 꿈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오버로드 너무 느려요. 느리다. 네. 스튜어디스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스튜어드죠. 예. 아 남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 예. 근데 사실상 근데 그거는 해외만 많이 갈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많이 지낼 수 없잖아요. 아 바로 또 돌아와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조금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네. 좀 개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네.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괴물이니까. 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다시 태어나면은 그냥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다른 나라에. 한국이 싫은가요? 아니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한국은 살아봤으니까 다른 나라에 한번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왜요? 어디요? 예? 유럽 쪽 아니면? 북극. 아 북극에 태어나도 뭐 나쁘지 않죠. 추위 강해가지고 북극도 괜찮고 예. 아, 지금 채팅창에 계속 그 곰들이 사는 지역들만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를 추천하신 분 있고 예. 시베리아 마. 그, 아 예. 아니, 저는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나라. 뭐, 기왕이면 제가 그 더위를 많이 타서 추운 나라에 태어나서 춥게 있어요. 정말 북극이냐 그럼? 뭐 북극은 너무 춥죠? 이게 북극은 너무 춥고 색다르네요. 아. 네. 다른 나라 그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자 여자 상관없고 네.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전혀 지금 흠잡을 데 없는 토크였죠? 단어가 아니요? 전혀 없죠. 북극. 북극이요? 북극은 그 지혜씨가 먼저 하셨어요. 예. 일부러 근데 아까 지금 방금은 요 딱 멘트 치시려고 더 깔끔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세현은 이따가 하는 이따가 뭐라고요? 지세현? 지세현은 이때가 싸울래요?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뭘요? 방금 하신 말씀 싸울래요? 지시연은 이따가. 아 지시여 지시여. 지시연은? 아 지시여. 아 정말 못 살겠다 오늘은 뭐냐. 자 홍진호 씨가 저를 살짝 의심했네요. 처음으로. 아 한 번 여진이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 저는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냥 완전 시민권 오늘 얻은 수준이에요. 시티즌. 왜냐, 저 덕분에. 예인 씨예요? 저 덕분에. 예인 씨 덕분에. 진 오빠도 진짜 아니에요. 저도 아니죠. 그럼 언니야. 예인인데, 진짜 100% 예인인데. 100%요? 100%예요? 100% 예인인데, 100% 예인이가 아니면, 오빠인가? 아, 무슨 소리야, 방금 아니 그 그럼 오빠잖아요. 예인, 저요? 저는 딱 봐도 그냥 시민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표가 진호 오빠가 제일 많이 났으니까 홍진호님을 제일 먼저 일단 죽여볼까요? 제가 봤을 때 아, 일단 죽이자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범인은 약간 GS 아니면 예인인 것 같다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더 굳건해졌어요. 굳건해졌다. 굳건해졌습니다. 네. 굳건해졌고 일단 배성재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좀 분분하죠.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시민이고 그리고 좀 예인 씨가 좀 의심돼요 저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인 씨는 오늘 여기는 처음이잖아요. 마피아끼 여긴 처음이고 지시어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지시어를 소화시키려고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무리수를 두거나 주제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좀 근데... 튀는 단어를 말하고 있잖아요. 튀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말할 때 환생 전 네.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좀 튀었다 봅니다. 환생 그러니까 지시어는 환생이 아닐까. 지혜 씨도 지적을 했었죠. 환생하고 같이 친해지죠.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섭섭한 게
저는 실제로 그게 되게 진심인데 그걸 약간 무리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저는 또 딥해지신다 저는 진짜로 호소하시네요 지금 저희 저 언니한테 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다음 생에 남자 아니면 꼭 새로 태어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그 뒤늦게 저는 근데 기독교라서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라디오라서 좀 있는 척 해보고 싶어서 환생이란 단어를 좀 써봤어요 제가 근데 근데 진짜로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진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이다. 정말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저보다 더 무서운 애예요. 오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걸리면 저희는 또 타격이 한 두 달 갑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은 제가 거의 깍두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차라리 홍진호 씨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해도 홍진호에게 당해야지.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두 분에게 당했다가는 제가 한 두 달 동안 또 힘들게 살 것 같습니다. 제 정말 느낌적인 느낌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막무가내 아니라 나름 제 논리적인 그런 추리로 봤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명 맞아요. 그래요? 맞는 것 같고 예인씨냐 지혜씨냐 이건데 근데 저희 둘에 하면 너무 포기죠. 왜냐면 전 진짜 아니거든요. 그럼 무조건 지연인데 너무 이상한데? 왜 무조건 나야? 아니 그냥 난 진짜 아니거든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같아요? 나 진짜 궁금해서.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일 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두 달 동안. 지호야! 그때도 이러셨죠? 그때도 이랬어요. 예. 아니 아 그때는 아니랬죠.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그때도 살짝 의심하니까 막 제 어깨 막 툭 치면서 막 아니라고 막 그 소름 돋는 장면. 깜짝 놀랐죠. 저희 베텐 마피아 역대 최고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자, 그럼 두 분은 서로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인 씨는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50대 50. 아, 불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연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 홍진호 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 지금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지금 아하.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딱 이 시점에서 이제 슬슬 1차 지목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쯤에서는 마피아가 있다면은 무조건 지세어를 소화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숨길 수 없죠. 근데 지세어를 지금 다 각자 뻔한 거 보면은 단어가 나온 게 사실상 배성재 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GS도 거의 없어요. 사실 현모양처. 그러니까 뭐 내일? 이것 빼고는 제가 잡은 게 없거든요. 잡은 게 없고 내조. 그래서 저다. 예인스는 환생. 신앙. 아니, 환생. 사육사. 신앙. 무용수. 동물. 근데 사육사나 무용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세상 쉽게 너무 쉽게 녹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쉬운 건 아닐 수가 없고 환생에 저는 너무 꽂혀가지고. 아 근데 저희 주제 자체가 네네.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또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한데 저도 이렇게 좀 정신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냄새를 이제 조금 맡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첫 번째로 지목을 한다면은 네. 아 이게 나중에 말할게요. 어? 왜 나중에 말해? 아, 뭔가 또 너무 한 사람 몰아가는 것처럼 돼서 홍진호입니까? 네 저도 살짝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 아니요 저는 처음에 진호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확실히 애, 100% 애인이라고 생각이 갔었거든요? 근데. 더듬지 마시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오빠가 쳐다보면 너무 당황스러워. 관찰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약간 오빠가 너무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발을 빼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요? 네. 저는 완전 신분입니다, 오늘. 진짜로. 저는 오늘 꼭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7대3. 7대3 좀 길었습니다. 누구? 예인씨? 70% 예인씨. 예인씨? 네. 왜죠? 그러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단 예인씨인 것 같고, 사실상 지금 GS랑, 그리고 예인씨랑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되게 지금 대조적이에요. GS는 일단 무조건 자기는 아니다. 이 사람이다. 얘 원래 이렇다. 이런 방어적인 거고. 네네. 예인 씨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내가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얘 아니면 얘야 이런 타입이잖아요. 예. 약간 습성을 보면은 습성. 습성.
이렇게 지목받는 와중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습성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예인 씨는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 이런 패턴이 지금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익숙하고 예인, 아니 GS가 얘기했던 예인 씨는 원래 마피아 게임 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했던 게 약간 좀 신뢰가 가는 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한 명 억눌러 맺고 얼라이 맺고 한 명만 보러가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잘해요. 이걸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일단 배성재 씨가 지금 약간 빠져나와야 됩니다. 얼레 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랑 GS랑 배성재 씨가 얼레를 하고 그래요. 몰아내죠. 예? 몰아내죠. 제가 초창에 홍진호 말이 너무 길어서 죽이라고 그냥 결론은 정리감 들었어. 형아 왜 이렇게 기냐 죽이자. 형 구조인지 알겠다고 말씀이시죠. 저는 근데 그때 여기서 마피아 하고 마피아를 안 했어요. 뭘요? 그 이후로 마피아 게임을? 네. 그래서 저 마피아를 못해요. 예? 제가 봤던 말이죠. GS는 지금 말을 좀 줄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카이저 소지에 예. 그게 뭐예요? 카이저 소지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대부분 그 제시어 네. 그거가 네. 막 모호로 나와요. 잘. 뭐 어떤 느낌으로 나와요? 아예 생뚱맞은 막 고추장 이런 거예요. 고추장 단어. 고추장. 예. 보통 세 글자, 두 글자, 뭐 많아야 네 글자. 그죠. 기독교 네. 이런 거. 내 기독교인 걸 어떡해. 기독교가 종교적인 맞나? 부분은 방송에서 아마 제작진이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건 맞네요. 예. 네. 환생이. 네. 근데 진짜 배성재님 네. 말처럼 아니, 다시 태어나는 거를 되게 고급지게 설명하면 뭐예요? 환생. 환생이죠. 저는 고급진 언어를 사용한 것 뿐인데 제작진 분들이 과연 다시 태어난다는 질문에 환생을 넣었을까요? 제시어에? 과연 저 진호님 저를 환생 때문에 저를 지목하시는 거라면은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과연 저희 똑똑한 제작진 작가 언니님들께서 과연 다시 태어난다는 질문에 환생이라는 제시어를 넣었을 것인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 야, 설득당하네요. 네. 없잖아요. 네. 정말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예인씨고 지혜씨는 왠지 좀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마음을 굳힌 게 저는 시민님과 세 분이 다 동의하실 것 같고 그럼 제가 제 느낌엔 네. 어쨌든 한 분을 일단 첫 번째 희생으로 잡았는데 그 네. 사람이 마피아면 운이 좋게 끝나는 거고 그쵸? 시민이 대승이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민일 경우에도 네.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제가 저 진짜 그럼 마피아 잘 찾아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최종 결론. 그러면은 GS 죽이시죠.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왜 대박?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GS보다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나갔을 때 오빠다! 결론적으로 아 저 안 해요. 왜요? 아 나 기본적으로 내가 마피아 잘 찾아요 이랬잖아요 방금. 네. 그래서 그래. 자기 죽을까봐. 아니 근데 저도 진호님으로 조금 기운 게 왜냐면 제가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저를 죽이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죽이면 사실 한결편해지거든요. 왜냐면 저를 죽였는데 제가 시민이에요. 그럼 시민인 게 입증이 아니네? 제가 GS를 택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두 분이서 좀 헷갈려요. 근데 아까 7대 3 했잖아요. 일단 70% 확률로 예인 씨 같은데 예인 씨를 택했으면은 일단 70% 확률로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상황이 저를 몰릴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시민이니까 저 찍으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니까 나 일단 지키려고. 일단 1라운드는 일단 시민 죽어도 됩니다. 아니 저는 죽기 싫으니까. 세상에 홍진호 말이 너무 길다고 제발 죽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은 만장일치로 홍진호를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할게요. 이제 말 안 할게요. 죽이지 마. 자 1차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희생자가 마피아한 지 진짜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진짜 모르겠네요 오늘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러면 저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후회할 거예요. 시민인 사람도 후회할 거예요. 콩부터 죽이고 시작하셔가지고 아니요. 자 1차 지목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시민이다 하더라도 게임에는 계속 참관할 수 있어요. 참견. 왜냐면 진짜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좋다. 네. 자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 근데 진짜 마피아 잘 찾거든요. 네. 제 말만 믿어주세요. 그래요? 볼게요 한번. 결과 보죠. 네. 근데 지금 첫 지목에 안 될 것 같아요. 다 분산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서.
만장일치 옹집일 것 같은데. 이제 먹겠네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1차 제목.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예인, 홍진호. 어? 예인 씨가 두 표, 홍진호 씨 두 표. 2대인데요? 2대입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또 어떻게 되지? 네, 이거 맞아요. 첫 승리, 지금 저희 방송 블랙 네. 다 나왔습니다. 빨리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은 예인 씨 죽이면 돼요. 오늘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시민이 승리하면은 상품권 3개 탈 수 있어요. 아. 얼마나 좋아. 저 진짜 아니에요. 자, 와, 근데 예인 씨는 일단 시민이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지목이 되면은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안 흔들리시네요. 아, 왜, 저 환생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한 대 칠 것 같아. 설득하지 마세요 이제. 저 대가 아니면 대가 죽어요 이제.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2대2가 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될까요? 자, 언니 진짜 안 된다니까. 일단 죽이고 그다음 나 그럼 나 죽여. 언니 5만원 상품권 타가지고 쇼핑하자. 응? 지혜씨를 지금 예인씨가 꼬시고 있습니다. 야, 니 아까 나 지목한 걸 생각해. 내가 언니만 지목하냐. 야, 와, 씨. 와, 언니랑 야, 만약에, 니가 마피아야? 응. 너, 예인이가 마피아, 예인이 너가 마피아야? 근데 네. 근데 진호 오빠를 내가 지목을 해서 진호 오빠가 죽었어. 그럼 너 나 지목할 거잖아. 근데 그때는 네. 또 가봐야 알 것 같아. 아, 지혜씨는 그냥 예인씨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한테 1대1구대요, 지금. 자, 아니에요. 어떻게 홍진호 씨와 예인 씨의 최후 변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기 변론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완전 정말 100% 순 100% 시민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예인 씨 같아요. 근데 예인 씨가 근데 마피아 게임을 정말 잘하네요. GS 말대로. 그러니까 정말 잘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저희가 막 당황해가지고 주도 끝에 이렇게 몰리긴 했는데 제 결론은 예인 씨가 마피아입니다. 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인 씨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진호님이 환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진호님이 한번 아까 전에 채팅창에 말 너무 길다고 하실 때 그거 말 하나로 지금 갑자기 저를 몰아가신 거거든요. 저 전혀 막 그런 거 없다가 그러니까 환생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많이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진호님을 죽였다가 진호님이 아니면은 저를 그 다음에 마피아로 지목하셔도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1라운드 진짜 우리 한 번에 진짜 마피아 잡는 것만 보여드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몰랐네. 진짜 아닌데.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게 예인 씨가 아니면은 제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설득 당하고 있어요. 예인이가 제가 이거 할게요. 예인이가 저희 러블리즈가 8명이거든요. 8명 네. 중에 말 제일 잘해요. 근데 언니 진짜 이거 이렇게 할 일 아니라니까. 언니 쟤 내 눈을 바라봐요. 너는 날 못 믿었어. 아니 언니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너는 어차피 날 죽일 거잖아. 아니야 아니 언니 2라운드에서 언니를 죽일 일이 없어. 왜냐면 홍진우님이 마피아니까. 그럼 게임 끝나고 우리 집에 간다니까. 너가 마피아잖아. 한 번만 믿어. 한 제가 번만. 볼 때 예인씨가 마피아기 때문에 원래 둘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마피아니까 연합을 안 한 거예요. 원래 서로 약속을 했어요. 1라운드에 우리 서로는 죽이지 말자. 그죠, 그죠. 하자마자 나를 찍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뭔가 마피아니까. 딱 마피아 느낌이었어. 마피아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최종 판단은 각자 정말 소신 있게 생각하시길. 남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지혜씨는 여전히 예인씨. 진짜로? 너무? 언니! 진짜 아니라니까! 일단 이거는 배성재 님이 어쨌든 메인이시니까 캐스팅 보트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2등이 되면 제가 걸리는 걸로 할게요. 아니, 홍진호 씨를 네. 잡았는데 아니면 예인 씨로 가버리면 되는데. 아, 그죠. 예인 씨를 했는데 예인 씨가 시민이면 저는 대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조건 대혼란에 지금 가고 있다니까. 왜 오늘 방송 2 시간인가요? 오늘 저 아니니까요. 나도 아니야. 그럼 예인 씨 만나니까요. 아이고. 진짜 예인 씨 맞네. 아, 제가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저 죽으면은 방송은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면 2라운드 무조건 가거든요. 저 시민이라 가지고. 방송은 재밌어질 거예요. 아니, 다 그리고 편집할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 진짜로 2라운드 무조건 갑니다. 진짜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시어를 말 안 했어요. 지금. 가시죠. 그래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모르겠는데. 아우 어떡하지? 저만 믿어요 저만. 예? 저만 믿어 진짜. 저 오빠 아니잖아요. 저, 저 진짜 아니에요. 언니 어떻게 처음 본 네 번 본 사람 나는 4, 5년 봤는데 네 번 본 사람 말 믿어? 한 번 봤어요 홍지원 씨는. 그죠. 네 저를 네 번 보셨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갈까요? 첫 번째 검거를 해보죠. 네 이번에도 2대2 나오면은 그냥 제가 걸리는 걸로 할게요. 본인이 하겠다. 무슨 분은 아니니까. 이거, 이것도 또 센 네. 카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아닌 거네. 너무 선량하니까. 근데 다음에 제가 아니면 다음에 무조건 예인이니까 그러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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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생각한다. 무슨 논리네? 이거 무슨 논리네? 어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네. 네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인 씨. 아. 근데 만약에 시민이 이기면은 시민 3명 다 상품권 받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아 본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다? 네. 왜냐면 어차피 2라운드 남았으니까. 아 근데 예인 씨를 전 찍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시민이면 저는 완전 혼란이거든요. 지금 저도 머릿속에 그린 게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정체를 바로 밝힐까요? 1차지목 때 지금 2대1을 비겼잖아. 분량이 지금 35분이 넘어갔거든. 쓸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쓸내용이 많아. 다 죽이기가 너무 아파. 토크가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1차 지목이 지금 2대1을 비겼잖아. 2번 지목을 최종 지목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최종 지목으로? 아, 그래서 만약에 시민이 죽으면은 마피아 승. 그 마피아가 죽으면 시민이 승. 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더 안 돼. 제도적. 1차 지목하고, 그 다음은 바로 그냥 뭐 하게 끝내야 돼. 빨리 바로, 바로 그냥. 2주, 2주 치해야 되나? 바로 찍죠, 그냥. 바로 찍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2주 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생방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요! 올게요! 코믹스! 시민이랑 끊고! 다음 주에 만나요! 시민이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안 하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해도 그럼? 그래, 그럼. 지금 예인 씨가 지금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예요? 아니. 아, 그러면 광고 전에 정체 밝히는 걸로? 아. 아니, 일단 지금 예, 빨리 정체. 빨리 이제 정체를 밝혀야지. 그냥 중간에 계속 30분째. 네, 맞아요. 그거라고 그냥. 그러면은 시민 3명 다 드러내더라도. 어,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빨리 밝히고, 만약에 시민이 많았다면 2차를 빨리 들어가고, 네, 빨리. 만약에 마피아면 끝내는 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최단 기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아, 이렇게 분량이 오버될 줄 몰랐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더 자를게요. 맞다. 네. 봐봐요. 배성재님 이제 완전 힘들어졌다. 이제 둘 중 한 명인데. 아, 방송. 자, 방송 좀 할게요. 그런 내용 방송이 없다. 할게요. 네. 아, 나. 자, 예인 씨가 지금 지목을 당했는데, 예인 씨는 지금 하트의 색칠을, 음영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인 씨에게 정체를 밝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밝히면 돼요? 네, 네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간 시간을 두고.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살짝 청을 주고. 예. 근데, 결과에 떠나가지고 오늘 예인 씨는 게임 정말 잘했어요. 네, 결과에 떠나 저는 오늘 완전 깍두기여서 제가 볼 땐 이미 굴욕당한 느낌이에요. 결과부터 떠나가지고 오늘 배성재 씨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프닝밖에 없어요. 오늘. 진행밖에 없어요. 예. 정말. 아 정말 최악이에요. 오늘 네. 느낌. 자, 예인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두둔. 배성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는 마피아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닙니다.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오빠죠. 시민이라니까요. 진짜로. 시민이라고! 대박. 빨리 찍어야 돼. 안돼. 빨리 찍어요. 안돼. 그거요. 환생 따위 없다고요. 환생 따위 없다고요. 없다고요. 빨리 찍어요. 한 마디만 할게요. 환생. 아까 표정 봤어요? 내가 이거 봤어요? 제가 오빠죠. 이거 봤어요? 기독교! 제가 오빠죠. 이런 거 봤어요? 형정 한 마디만 할게요. 저희 진짜 지금 상태 두 번 연속 다 하면은 마피아 접어야 돼요. 안 돼요 지금. 접으세요! 두 번 연속 다 안 돼요. 그럼 아니 안 접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 연속 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접으실 거예요. 저 일단 예인 씨 정말 죄송하고요. 완전 진정이다. 와 이런 에이스 플레이어를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안 잡아요. 아 예인씨 사과드리고. 와 진짜. 아 이런 에이스 플레이어를 제가. 슈퍼 에이스였네요. 아, 아 오빠 진짜 잘한다 신 오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악녀네요. 네. 와, 악녀 악녀. 와. 와 오빠 이거 오빠 마피아라고 밝히면 어떡하려고. 저 아닙니다 진짜. 와 근데 진짜 두 번 속으면 안 돼요 저희. 봐봐요 제가 그랬죠. 예. 예인 씨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힘들어지실 거라 그랬죠. 예, 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봐봐요, 아~ 만약에 저 말고 대혼란이에요. 진호 오빠 죽였어 봐요. 예. 그러면은 그럼 예인 씨 쪽으로 이미 뭐 그냥 저는 아니죠. 오빠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뭐 깔끔하게 시민의 엄청나게 완벽한 승리로 네. 이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 찍었으면 저 다음에 예인 씨였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미래를 예측? 예, 죽어나간 시민의 맹활약을 보고 계시죠. 자, 아유. 예인 씨의 촉이 지금 거의 에이스급이었기 때문에 저는 홍지원 씨 쪽으로 진짜 아 진짜 형 안 됩니다. 형이라고 그랬어요. 아 형이 형 당연해서 어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형이 나왔는데 이거 의심스럽네요. 형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왜 나와서 그럼 안 됩니다. 저희 두 번 연속 진짜 이러면 근육대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근육적이잖아요. 아예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당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제 말 믿어. 예인이 예언을 믿어주세요. 갑자기? 언니가 제가 예전에 아시죠? 사연봉 똑같은 거 또 나오면은 정말 기분 나빠요. 뒤끝으로 인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100% 한 번만 믿어봐요. 진짜 똑같은 거 또 나오면 와 오빠 진짜 잘한다. 아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그냥 차라리 제가 죽을 마음이랑 편했을 텐데 지금 대구력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필생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와, 정말 와 대박이네. 인슈런스 대박이네요. 이거 어떻게 정해야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생각할 겨를도 별로 없습니다. 아, 예인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인 씨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예인 씨가 지목한 사람 쪽으로 신중하게 캐스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맘 났어요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그 속상하시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굉장히 속상해요. 너무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그냥 죽을 걸 저를 가리키고 제가 죽고 예인 씨의 활약을 지켜볼 걸 이참에 지금 환생하세요 그냥. 제 목숨과 바꿔드릴 수 있나요?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이거 참 가시죠 일단. 네? 그 가시죠. 김옥 지혜 씨 뭐 홍진호 씨라고 생각. 아 저는 완전 홍진호 씨. 저는 왜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일단 무조건 지금 저 아니면 예인 씨 분위기니까 일단 본인이 안 지키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당연히 저를 모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내라는 존재 하에서 무조건 지혜 씨가 100%인 거고 저는 100% 완전 100% 시민이고. 그래요? 진짜. 관찰해 놨어요. 저 진짜 진실됩니다. 지금. 너무 진실돼요. 예인 씨, 그 지혜 씨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홍진호 씨의 지금 느낌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두 분을 의심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아, 나 봐봐. 그래서 제가 홍진호님부터 죽이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첫판부터. 역시. 일단 한 명 죽여놔야 확률이 그거 되니까. 아. 한 번에 탁 되면은 너무나 진짜 땡 잡았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좀 모르겠네요. 마피아야 아니야. 배성재님 이제 화이팅하세요. 나 마피아야 아니야. 빨리 봐봐. 자 가시죠. 몰라. 난 몰라. 8분 뭐 많이 났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이미 울고 있어요. 빨리 최고의 지목. 네. 홍진호. 아, 뭐 하나도 더 떠나자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봤어요. 아니, 어떤 반응인가. 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당연히 당황하죠. 눈 커진 거 봤어요? 네. 진짜 그러시면은 저희 좀 대굴력 사건 진짜 일어납니다. 그럼 안 돼요. 저희에게 그럼 선동의 기억을 또 떠오르게 하지 마세요. 자, 또 당합니다. 이런 거. 아, 저요. 가지요. 예인 씨가 지혜 씨라는 힌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기요. 자, 진짜. 진짜 아니에요. 저. 야, 진짜 아니에요. 하나, 하고 싶다며. 하나. 제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제 말 하나만 믿어주세요. 제발. 뒤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씨, 저 근데 저희 방송 클로징 해야 돼가지고 이제 앉아주세요. 빨리. 아, 오빠 신났잖아요, 지금. 뭘 신나? 클로징 해야 된다니까. 지금 자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안 어울리려고 신났잖아요. 나 찍을 것 같아서. 아니,
여기 편한 신성 탭으로 가세요. 지금 너무 불편해요, 이미. 소진크 죽을 것 같아요. 소진크 가시죠. 아,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저희 지금 방송 몇 시간 했나요? 아, 지금 저를 가리키고 죽고 싶어요. 자, 혼이 나갔는데. 아, 답답해. 가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지혜! 홍진 오빠! 완전! 저 한 명만 믿어주세요. 아, 진짜 이랬는데 배송장님이면 진짜 대박이겠다. 진짜 대박. 그렇죠. 저일 수도 있죠. 저기요. 대박이야. 아, 오빠 아니잖아요. 진행되면 빨리 클로징. 저 한 명만 믿어주세요. 지혜! 저 한 명만. 아. 제발. 제발. 이러면서 나을 거잖아. 이거 봐. 진짜 아니야. 김국까지 어떻게 알았지?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재미를 위해서. 지혜 씨 하겠습니다. 아, 야라고 했어요. 야. 강해도 홍진호한테 다 합시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예인 씨의 힌트가 밑 끝도 없이 저를 움직였어요. 야, 종이 진짜 너 오늘 숙소 들어올 생각 하지 마. 그만 퇴 지금 둘이 싸우는 불씨 지금 지금 가시죠. 당구면 돼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 2부만 와, 지금 함축하겠는데?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근데 2주 되겠다 진짜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노래 듣고 하면 2주 나오지 않아? 노래 듣고 이러면 아니 저 진짜 나오지 아니에요 홍진호님인가 보다 홍진호님 같은데 노래 중간에 듣고 하면 2주로 뺄 수도 있어 2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어블리즈 노래 몇 곡 들으면 2주 빌려 나왔어 진짜 다음 주에 계속 아니 저 이거 근데 번복 못하죠 번복 왜요? 홍신호 같아요? 응. 아, 우리. 오늘은 아직. 급 들떴어요. 아니, 뭐, 급 하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듣던 거 아닌데. 듣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생방. 제 96 당회장이라서. 생방 가야 돼. 저희 생방 가야 돼요, 여러분. 아, 저 홍신호로 바꿔도 됩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까. 자, 네. 자, 4. 준비, 4,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마피아로는 우리 유지혜 씨가 네. 지목이 됐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 씨에게 바로 정체를 밝혀달라고 네. 부탁드렸어요. 오늘 대전쟁이었습니다. 안 바꾸실 거예요? 바로 네? 바꾸실 수 있다면서요, 지금. 홍진호로 바꾸라고요? 네. 그냥 못 바꿉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거 봐, 신났어. 왜냐면 약간 근데 기분 좋아졌어. 그래요? 안정을 아까 근데 광고 나갔는데 예인 씨가 혹시 바꿀 수 있냐고까지 하셔가지고. 안 바꾸겠습니다. 네. 다행히 시간 때문에. 정말. 네.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요?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요? 지혜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 잠깐만. 내가 좀 지냈다. 어떡할게요? 아, 오늘 너무 어렵다. 아, 오늘 빨리 내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괜히 4인 마피아자 그래가지고. 일어나시기까지 하네. 마이크 따라가야 되는데. 마피아가 된 지 정말 얼마나 오랜지. 어? 뭐? 마피아야? 마피아! 야, 정희야, 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야, 이야! 나 침침하다. 정희야, 들어오지 마. 대박이야. 저 무임승차의 미학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정말. 큰일 날 뻔가 아시죠? 큰일 날 뻔했죠. 저 찍어가지고 지희 씨가 또 이겼으면은 저희 정말 마피아 조각사였습니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어, 소름 돋네요. 아, 무섭네, 진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러블리즈 멤버들이 마피아 게임을 정말 잘하네요. 아, 무섭다, 진짜. 아, 나 오늘 좀 촉이 좋았다잉. 어, 예인 씨의 실력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아니,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다행히 기분 좋죠, 저 죽게 살았는데. 자, 오늘 맹활약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 궁금한데 지시요. 아, 맞아. 오렌지. 오렌지요? 아, 마피아인지 얼마나 오렌지 했는데 다들 자기 언니 진짜 그거 너무 자기 다들 자기들 말하시느라 아, 그거 아까 했어요? 했어. 방금 이때 말고? 응, 말고. 오렌지? 오렌지 했어? 엄마. 아린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오렌지. 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소화하셨다. 네. 무섭다, 무서워. 괜찮아요. 저희 맞췄으니까. 자, 아, 소름 돋고요. 네. 러블리즈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마피아를 정말 걸린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정말 걸려가지고 정말
정리해도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빠들 다음에 꼭 다시 또 불러주세요. 아, 죄송한데 무서워서 못 부를 것 같아요. 결승전 가야 돼. 무서워서. 아 1대1이니까 우리 진짜 솔직히 결승전 한번 갑시다.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예. 아 저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유지의 사태가 있다고 그래서 유지의 제2의 유지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솔빈 양이 와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제2의 유지의 사태 따윈 없다. 유지의 사태는 하나뿐이다. 라고 만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만들어질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인이 때문에. 아깝다. 내가 나오면 안 됐었는데. 예인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다행이네요. 손가락을. 예인 씨 소감. 말해봐. 아, 네, 저 배성재의 텐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즐겁게 홍진호님 발음도 이렇게 실제로 즐거웠죠? 네, 듣게 되고 네 배성재님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꼭 불러주세요. 네, 오늘 홍진호 씨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른 거에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진심이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두 분 그리고 홍진호 씨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꼭 리벤지라고 하긴 좀 부끄럽고 네. 그냥 모실게요. 안전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여러분 소도합니다. 양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D는 이미 갔어요. 생방 준비하 생방 준비하러 뛰어나왔어요. 아 울고 있더라고요.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우 너무 어려웠어. 아니 왜냐면 진짜 몰랐어 두 분도. 저 오렌지 오렌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알려줬죠? 네. 한 명이 찍으셨어요. 아, 진짜로? 했나? 아, 나도 여기서 보고. 아, 들렸구나, 다행히. 딱 이렇게 말했지. 아니야, 좀, 마이크 대고 말했어.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지혜수에 잡은 게, 난 마지막에 혹시나 지혜씨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됐었어. 와. 아, 나? 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어. 그랬어야 돼. 네 분 좀 뭉쳐주세요. 친하게. 하나, 둘, 셋. 자, 맞게. 이번 순서 짱이 없어서 나눠서 시민들끼리만. 저쪽 같이. 네, 가자. 좋겠다. 하나, 둘, 셋. 어, 저 미쳤어요. 다시. 지혜 씨만 좀 앞으로 오실래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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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진짜 완전 잘하네.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분량 그것만 잘하면 저는 사이 재밌다. 아, 너무 웃기다. 눈물 났어. 너무 잘한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초반에 바로. 너무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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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